작품부터 지금까지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께서 변함없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도 참 들어보지만 자꾸 변해가는 것 같아.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요즘은 자신 없어진 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그게 후반에 쓴 한 지금 15년인데, 15년 동안에, 실제로 내가 작품을 특별히 적게 한 건 아니라고, 그 양으로 따지면은, 이 15년이 아무리 안 돼도 20권은 되니까, 결코 적은 양은 아니라고. 그러나, 그게 이제 그 전에 나왔던 20권에 어떤 그 참 생명력이라든가 대중서이라든가 이런 걸 획득을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또 그러니까 이제 이거 치우치면 저절로 대중성도 떨어지고 생명력도 없어져요. 이게 그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래 오히려 생명력 같은 걸 묻고 대중성 같은 걸 물으려면 그냥 한 95년, 한 97, 8년 이전 문학하고 네. 이후 문학으로 나눠서 말해야지 아마 아까 듣고 근데 그 전까지 물을 때는 그때 내가 좋을 때니까 뭐 어떤 여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걸 생각을 했다고 이제 내가 그 독자였던 것을 잊지 말자 네, 말하자면 내가 독자로서 문학에 원했던 거, 네. 소설에서 읽고자 했던 거, 네. 이걸 잊지 말자가 이제 내 그전에 적었는데, 네. 어느 순간에 그걸 잊어버리고, 네. 내가 그 독자였던 때가 아니라, 네. 지금 독자한테 뭐가 필요한 거냐, 이걸 내 나름대로 결정을 해가지고, 네. 주제도 소재도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네. 이게 오히려 거리가 생기는 거라. 네. 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내가 이제 서먹하고 대중성과 어떤 생명력에서 밀린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지금 와서 판단해 보면은 그런 것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런 생각, 그런 판단이 든다는 것하고 주관적으로 내가 그걸 뭐 후회한다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한 건 다른 문제지. 네. 다른 문제고 뭐 다음에 또 이렇게 판단하더라도 똑같은 판단할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어떤 대중성이나, 뭐, 이, 어떤, 그것도 결국 대중적인 생명력이야. 그렇죠. 문화적인 생명력이 아니고. 네. 그런 것들은, 내가 처음에 견제했던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예전에 참, 뭐, 그때 당시에 책값으로 보면 몇천 원을 주고 책 한번 살 때, 내가 그 기대했던 게 있었다고. 근데 그 기대했던 게 사실 그때 내가 거기서 뭐, 정치 사상을 얻으려고 소설 사도 다 했고, 네. 거기서 역사 공부하려고 하도 다 했고, 네. 요새 보면 그런 멍청한 것도 많이 있더라만은, 뭐 소설 가지고 역사를 공부하고, 뭐 소설 가지고 뭐 자기 그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가는데, 내가 난 독자한테는 그런 적은 없었어. 그건 하려고 하면 바로 이데올로기 연구를 들어가고, 바로 또 그 저걸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왜 역사도 바로 역사책 공부하면 되지. 왜 돌아서 그래, 원한 길을 가.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내가 한 게 바로 그거라고. 그래서 무엇에 복무하기 시작하고 무엇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자꾸 그래, 그들이 바라는 것도 내 마음대로 독단하는 거지.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 태도는 맞았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남은 책 몇 권은 다시 또 돌아가가지고, 내가 그 문청 때, 네. 없는 돈으로 소설을 사거나 빌릴 때, 네. 이 소설 하나 있길 바랐던 어떤 내용들, 그게 뭐 단순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저게 나온다고, 그것들을 잊지 않으려고 다시 노력하고 있어. 네.